的一个是更正能量的人的理由不正常전에이저로하스선수의반격도만만치않았어요네이제스팅이요로하스선수는첫라운드부터계속갔죠참이로하스선수냉정해요뭐손해는안봅니다꼭한대씩주고받는군요아주좋은시합입니다7회전경기입니다12회가운데7회전경기절반은끝냈습니다 WBA 프라이급타이틀전챔피언베네수엘라의로하스선수입니다도전자이어로로하스선수가사실은견제잽은그렇게날카롭진않거든요접근해드리는선수를짧게때는거는접근입니다만네자그것을잘어떻게이어로선수가활용을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깨몸을풀어서때리는예의를보여줬습니다상대선수가그런거를여기어하는네소위크로스카운터죠그렇습니다이렇게한쪽손을꼭손에다가붙여놓거든요근데저것이사실수비가굉장히어려운건데요네그래서이어로선수의접근은더적극전이되어야됩니다그것이어정쩡한거리에서는그걸못봅니다짧은주먹에반한이어로선수가잘그렇군요여기용을했어야되는데요오른손은두개딱떼고서왼손수비오른손공격눈에보이지않게저게짧게맞춰주는거저것이지금이어로선수를지금마음껏반응하지못하게만드는그런게수액의역할을하는거죠여기서저짧은죽을시합에서정해갈수있는이어로의작전이아직그렇게나오질않고있습니다근데가슴에상대가슴에머리를잡고공격을했던건데혼자치기가무섭거든요네이어선수가아직일단그방법이양훅을치는데가슴이많이노출되거든요그러니까저렇게올려치는것이바로찍힙니다그래서이제스트레이트를던지는선수하고훅을던지는선수를어떻게이제운영을하느냐하는게중요하게과제로남는거죠지금8회전입니다그렇다고해서로하스선수가이렇게달겨들게되면이어로선수가굉장히달겨들게되는데요경제적인복싱을하면서도예리하게자기스타일을구사하고있는이로하스입니다이쪽이이어로쪽의측세판들도뭐특별한그측정을지시는거지않고있어요보면김선수가말이죠네그쪽은전시장에서완전히그수색못하고있는거죠
주위의 요청들이 없긴 하게 미뤄라 그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미뤄 가운데 그렇지만 아주 많이 놓고 이기는 거예요. 8회전 네. 경기 끝났습니다. 또 2회로는 벌려진 저 가슴 사이로 계속해서 송곳 같은 올려치기. 아무튼 이제 남은 90, 11, 12라운드 역시 체력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로 선수의 주먹의 강도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것인가 궁금합니다. 9라운드 경기입니다. 9회전 상대가 챔피언 또 심판이 모두 우익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어로 선수에게 불리하다는 건 다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를 제압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건을 받고 같은 스타일로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로하스. 요 로하스 선수는 거의 선방이나 거의 비슷해요. 짧게 팍팍 돌려가면서 끊어지는 그런 주먹. 그리고 이어 선수는 큰 걸 조금 노리고 있는데 아직 아주 통쾌한 주먹이 적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도 있는 주먹을 일정 거리에서 보기에는 리치가 좀 물론 이제 공격적인 자세요 이런 것도 봤는데 큰 점수라면은 점수 없죠. 네, 이거는 슬립다운입니다. 슬립다운. 네,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로 내때에 대한 로하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타. 아 좋았어요. 아주 제대로 꽂혔어요. 우리가 멋지게 꽂혔습니다. 9회전 경기 1분 20초 남았습니다. 우연선 견제 짜리 없이 그대로 훅훅한 그런 주먹이 잘 연달아 한 토산에게 꽂혔습니다. 네. 제법씩 단타 오른쪽
관전들이 얹혔습니다. 로아 선수가 짧은 줄을 툭툭 놓치나 그러기 때문에 한번 발견하는 척 하다가 센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조금 버팅 사인이었죠. 벤갈이 지금 울려가면서 아주 응원이 대단합니다. 또 이어로 선수는 역시 특기인 세차게 몰아붙이는 것이 3라운드서부터 어지간히 먹혀 들어갔고요. 특히 9라운드에서는 아주 강한 주먹이 몇 개 꽂혔습니다. 네. 네, 로하스 선수가 이 공타가 별로 없어요. 이어로 선수가 더킹으로 움직이면서 들어갔습니다만 공타를 전혀 내지를 않고 복사 같은 인상이 아니면서도요. 네. 문제는 아웃복싱으로 서서히 풀어나가기 어려운 것도 이 챔피언의 로하스가 3cm나 키가 크거든요. 네. 네. 원래 이제 키 큰 선수하고 이어로 선수가 잘 싸운다 이렇게 이제 그쪽 국동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강하게 경기를 하는 선수하고 싸울 때는
버프도 주게 마련이죠. 걱정으로 나서면 이어로 쏘십니다. 스피라는 쪽입니다. 손재 접근 봉쇄를 잽으로 이제 기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10회까지 양상보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관 11회전까지 오른손은 수비 전용이란 말씀이에요. 혹시 뭐 다치지 않나 하는 그 정도 궁금증인데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지난해 3월달에 중요한 그런 경기를 하고 있어요. 비상 체구로다가 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른손 주먹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확히 안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법이 지금 뭐 오른손 단발로서 펼치고요. 하면은 이어 공수라고 있는 얼로와스. 만약 오른손이 저 선수가 부상이라든가 어떤 이상이 있다면 11회전 끝났습니다. 네. 그럼 그 좋습니다. 라이트 혹은 전체적인 그 경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것은 이어로 선수가 네. 네,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이제 차이점이 어떻게 이제 반응이 되는지가 주목거리죠. 자, 마지막 12라운드 경기입니다. 지금 주먹을 휘둘리면서 이어로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12라운드 마지막 회전 중입니다. 후에 비상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까 3분간 체력 작전 기술을 얼마나 빌려지 없습니다. 눈치챘어요. 주먹이 전에 가슴이 먼저가 닿고 있습니다. 오른쪽 주먹이 이상이 있는 것까지 보여주고요.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도 저런 정도 경기를 내면서 정신력이 여전히 좋다고 봐야죠. 그중에 어떻게 가려나요?
오른쪽 주먹이 이상이 있어서 감추고 하나밖에 안 썼다고 그러게 되면 상당히 훌륭한 그 기량을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열 선수의 그 공격적인 자세는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참 자기 기량을 다 발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 선수들이 좀 경기 끝내고 들어가면서 서로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만 그 점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리그에 관계되지 않은 선수 나가주세요. 오늘 이어로 선수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뜻대로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조금 더 견집을 해가지고 상대 선수를 몰아붙였더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 많았고요. 결과론이지만은 왼쪽 그 예리한 끊어치기가 두려운 그 주먹이었다고 치더라도 좀 더 접근전이 확실했으면 하는 이런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잔주먹은 허용하더라도 네. 큰 거를 가지고 과감하게 했던 것은 참 좋았을 거예요. 네. 손을 잡고 두 선수가 링에서 돌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로하스 선수도 왼쪽 눈자위가 많이 찢어졌어요. 네. 자, 아주 그 감독관이 굉장히 신중하게 채점을 하면서 네. 계산을 하고 있군요. 관중들이 지금 궁금해서 모두 일어섰습니다. 차로 이열 선수 측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도 네. 보여지고요. 조용히 점수 발표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 선수 12회전까지 채점을 발표하겠습니다. 90 미국 파트리시아 잘만 헤수스 로아스 114 이열로 116 116대 114 자라만 90 90 1번 마스카사 오치다 해수수 115 이어로 114 자 115대 114 1대1이 되었습니다. 오치다 1번 90 헥토 헤르난데스 멕시코 해수수 로아스 113 이어로 116 이영 선수가 2대 1로 판정을 이겼습니다. 116대 114로 2대 1이 됐죠? 네. 이어로 선수가